정말 변화 땀 아. 검드 평형 소비 어렵다 어려워 제발 와 다행이다 와씨 나가버린 진짜 다행이다 알간거였으면 진짜 아무것도 못했지 아이 뭐고 이거 아아 아, 엘리트도 못가고 이거 카카 카카 냉정함 증폭발이 돌 그래도 라가블린 떠서 살았으니까 뭐 운 좋았다고 생각해야겠지 아닌가? 빨리 뒤지고 다음 게임 하는 게 더 운 좋은 거 아닐까? 의지가 시험 받고 있습니다. 바리 알고리즘 잡긴 잡은 것 같아요. 이젠 바리케이드 타임이지. 바리바리.
버퍼 창공지는 전타. 아이, 다 쓰레기잖아, 씨. 심각한데. 엘리트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닌가? 가도 되나? 조각 모음 맨 아래쯤. 컴드 증기 장벽. 터보는 언제 주시나요? 지금 녹아내리 날? 진짜 선택받은 자 도라이 같은 거. 아니 좀 꺼져.
진짜 첨탑 최고 도라이다 진짜.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백소 메아리 이런 왜 메아리 안 나오냐? 버그는 너무 신고하겠습니다. 아, 내 어둠 가져갈 거면 역상 가져가지. 아니, 어둠 빠지니까 개도 들이네. 야, 어둠 내놔 빨리. 예, 바리케이드가 큰일 났다잉. 코어 서울지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너무 안 좋아. 벌써 쳐맞는 거 봐. 아, 협두미 도라이들 진짜. 아이씨. 아, 뭐 이런 게 다 있어. 상도라이들. 이젠 모든 게 끝이야. 답이 없다.
정말 이렇게 꿈도 희망도 없이 끝나는 걸까? 편향 잘 뒀네. 아니, 잘 떴다고 해서 두 번 주는 건가? 두 번 나올 필요는 없는데. 아니, 강화 못하니까 조각몸 겁나 순해. 어차피 블리트에서 죽을 게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블리트에서 뭐 힘대벌 이런 거 나오면은 가능성이라도 있겠다. 아니다, 네메시스가 차라리 더 쉽겠다. 연타 패턴만 뜨는 네메시스 정도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거인의 머리도 잡기 힘들 듯. 냉기 올려놓으면은 화상은 괜찮아. 개가 생겨. 세상아, 안녕. 오, 얘가 희망이야. 근데 45딜 패턴 뜨면 안 돼. 오, 가능성 올라간다. 아, 괜찮아. 지금은 떠도 돼. 내밖에 없어. 이길 수 있는 애는.
화상 쌓아도 룬피라서 데미지가 없어요. 요거는 잡았음. 컴드 이거 역배 헛된 희망인데. 오. 아. 톡톡톡. 세이 굿바이. 와 진짜 겁나 살아있는 거 맞나? 죽었나? 살았네. 이거 이제 배게임. 아무런 직단은 아닐 것 같은데 쓸데없이 살아있는 것 같은데. 서지! 서지 어디 갔냐고. 아 이런. 그래도 살긴 사네. 역시 디펙트. 디펙트 그네신인가? 방열판. 방열판은 필요 없지. 신은 신인데 비 없이. 이 39로 3막 보스 잡기? 불가능. 불꽃 가능하니.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백소에서 편향 나오면 무조건 가능이지. 어림도 없지. 헬로월드 헬로월드 그만 전화오라고. 제가 몇 번째야. 아니 택사할 거 없지. 달팽이 이거 깬 것 같은데. 이제 알고리즘 두 번 쓰고 측정기 두 번 쓰면 깬 거잖아. 아이 미친. 트루 스토리. 헬로월드만 미친듯이 쳐나오는게 복선이었구만. 메아리를 위한 상방 심장은 아무리 봐도 어림도 없는데. 상방 중 한 마리라도 잡는다 못 잡는다.
오 잠깐만. 판금의 빙하에 판금 빙하에 포션 사는 게 낫겠네. 잡는다가 39만이라고? 83퍼? 아니 이렇게 잡어. 아 이거 장방이 된다고? 132장인데 포션 다 빨긴 해야지. 전기가 없어. 아이 뭘 낚여. 글을 읽으세요. 미시오 당기시오. 저거 뽑아야 되는데. 알고리즘. 와씨. 개쩌네. 성능 확실하구만. 딜 모자란가? 와우 딜런감 성공. 디펙트 너무 강하고 융합. 심장은 백소밖에 답이 없겠다. 핸드 진짜 개잘 나왔죠. 아씨 반복을 있는데 반복을 쓰네. 소강 모음만 빨리 나서도 훨씬.
하, 소각몸. 아, 세기. 사세기. 소재 개도답. 이건 진짜 저거밖에 없거든. 백소에서 편향 나오는 것밖에 답이 없었다. 메아리 나왔어도 됐겠다. 백소에서 편향이나 메아리 나왔으면 깨긴 깼을 듯. 저 짤사 101 진짜 온몸 비틀겠네.